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호박잎으로 된장국을 끓이는데요. 호박잎이 억세거나 아빳한 거는 이렇게 국 끓여 드시면 좋아요. 지금 저는 까놨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을 끓이려면 손으로요. 대충 이렇게 조금 주무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푸른 물을 조금 빼내시고 콩가루 묻혀서 이제 국을 끓일게요. 이렇게 주물러서 씻으시면 돼요. 호박잎은 이렇게 풀물을 좀 뺀 다음에요. 요거는 마트에 파는 생콩가루거든요. 지난번에 혹시 그 콩국수용 콩가루를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콩국수용 콩가루는 순수한 콩가루가 아니고 다른 게 섞여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이거하고는 또 틀려요, 맛이. 생콩가루를 하셔야 이게 좀 구수한 맛에. 그래서 저는 종이컵 한 컵 정도 넣고요. 콩가루의 양은 호박잎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호박잎이 많으면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는 멸치를 좀 저렴한 거 사서 이렇게 한 주먹 넣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천천히 끓고 나서는 한 10분이면 되는데요. 지금 불을 낮췄기 때문에 서서히 끓어서 한 15분 정도. 멸치 건져내고 난 다음에요. 된장을 아주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 국물은 지금 1리터 넘고요. 한 1.2리터 정도 되거든요. 소금 간을요. 약간 합니다. 파 다진 것 조금 넣고요. 호박잎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간은 이미 다 맞췄으니까 지금부터는 젓지 말고 그대로 끓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콩가루가 다 떨어지거든요. 불은 약하게 넣고요. 호박잎만 드시기 좋게 부드러울 정도까지만 익혀주겠습니다. 고춧가루는 쓰셔도 돼요. 취향에 따라서. 자, 이제 호박잎이 푹 익어서 불을 끄겠습니다. 단밥이랑 같이 해봤습니다.